박사님, 저희 채널 이름이 뭐죠? 뼈 있는 이야기. 그래서 오늘 뼈에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. 한번 해볼까요?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사람은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난다고. 갖고 태어난다? 305개? 일단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출생대표 숫자하고 성인대표 숫자하고 다르거든.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이게 분리되어 있던 게 크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뼈로 되는. 분리가 돼 있는? 제일 대표적인 게 뭐일 것 같아? 전혀 상상이 안 가. 머리뼈, 머리뼈.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고요? 어릴 때는 머리 안에 뇌가 있잖아요. 얘들도 크면서 커야 되잖아요. 근데 머리뼈가 통으로 돼 있으면 걔들이 클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는 머리뼈가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 옆으로 눕히고 뭐 뒤로 눕히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 모양을 바꾸잖아요. 아, 그게 미신이 아니었어요? 아니요, 진짜 바뀌어요. 얘도 보면은 머리뼈를 보면 자세가 머리뼈를 보면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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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제 풀 용어는 모르는데 이걸 수처라고 하거든. 수처. 이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. 이게 어릴 때 분리돼 있던 붙은 자리예요. 이게. 그래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떨어져. 성인도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. 액세서리 본이라고 해서 부골, 부하뼈가 있는 자리들이 있거든요. 가장 대표적인 거 이 팔 여기. 여기 나비큘라본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부골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. 이 부골이 있으면 평발이 같이 잘 생겨요. 이런 식으로 부골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. 그리고 또 뭐 척추만 해도 이런 데가 첫 번째 이 천추가 그런 걸 럼바리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. 그 뭐냐면 럼바라고 하면 허리 요추를 이야기를 해요. 천추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천추 1번이 천추 2번하고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요추화 돼 있다 해서 럼바리제이션. 그런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뭐 이렇게 뼈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따진다고 그러면 딱 몇 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성인은 대충 한 200대 초반. 박사님이 이제 하지 전문이시잖아요. 다리 쪽에는 몇 개가? 다리 쪽에 한 60몇 개 돼요.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리에는 52개. 아, 그래? 한번 저기 확인 한번. 한번 세볼까? 네네네. 여기 허벅지 뼈 하나. 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. 27, 28, 29, 30. 어? 30밖에 안 되네. 다 어디 간 거야? 아, 그러니까 30이니까 다리, 양쪽 다리니까 60개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네. 잘못된 정보를 찾았네. 팔도 마찬가지 60몇 개 돼요. 그러면 이게 거의 몸의 절반을 차지하네요? 절반 넘죠. 그 왜 그러냐면 손가락, 발가락 여기 뼈 개수가 많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인턴 때 그 모 신경외과 선배하고 모 정형외과 선배가 자기 과가 좋다라고 하는 자랑을 뭐라고 했냐면 정형외과 선배는 야, 신경외과 다루는 게 머리하고 척추밖에 돼 있냐. 정형외과는 척추 팔다리인데 팔다리에 손가락 발가락 개수만 해도 몇 개냐 이게. 그만큼 이제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형외과를 자랑 이제 했던 기억이 있고 신경외과 선배는 뭐 손가락 발가락 이거 개수 많아봤자 엑스레이 하나 찍는데 몇천 원밖에 안 된다. 아, 몇천 원. 머리 CT 하나 찍는 게 훨씬 낫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. 어쨌든 뭐 그건 농담이고. 네네네. 아기는 무릎뼈 일부가 없다는데. 아기는 무릎뼈의 일부가 없다. 그렇잖아요. 그 말이 아마도 이 무릎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허벅지 대퇴골이 있고 밑에 경골이 있고. 그 다음에 여기 슬개골이 있죠.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세 개, 뭐 이게 비골까지 따지면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가 없다 하는 말은 아마 슬개골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릴 때는 성인처럼 뼈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뼈를 만드는 어떤 오시피케이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골화핵이라고 그래요. 슬개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는 안 보여요. 연골로만 돼 있어요. 그러다가 여기에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딱 엑스레이에서 보일 정도로 센터가 나오는 나이가 한 3살에서 6살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여기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보이기 시작하거든. 그게 보이기 전에는 뼈가 없다라고 엑스레이 보면 이야기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연골은 엑스레이 안 보인다는 거지 있어요.
다리뼈는 가장 빨리 자라는 뼈. 성장판은 우리 뼈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곳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지는 곳에는 다 성장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이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힘이 가장 큰 곳이 무릎 주변이에요. 여기서 제일 많이 자라요. 특히 여기가 넘버원이에요. 대부분 긴 뼈는 그 긴 뼈의 가장자리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. 그럼 성장판이 없는 병도 있나요? 어릴 때 성장판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뼈가 형성이 되는 제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. 엔콘드랄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인트라멤브러너스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제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? 길이 성장은 대부분 이제 엔콘드랄 오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연골 무형성증입니다. 연골 무형성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저신장이 나타나죠. 키가 성장이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길이 성장을 담당을 하는 제조 과정이 잘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뼈의 길이 성장이 많이 돼야 되는데 길이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. 뼈는 몸무게의 14%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몸무게를 100kg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그거하고 좀 같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체중이 75kg, 6kg 정도 가는데 제가 갑자기 100kg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뼈 무게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. 지방하고 뭐 이런 게 늘어나는 거죠. 그러면 체중 대비 비율이 낮아지겠죠. 그러니까 그 한 15%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 정상적인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볼 때 한 그 정도. 대퇴골은 최대 1톤까지 버틴다. 우리 몸에서 제일 센 뼈가 뭐일 것 같아요? 저는 정강이. 정강이? 아니다. 네. 제일 센 뼈가 요거예요. 대퇴골. 아우. 우리 몸에서 제일 긴 뼈가 뭐일 것 같아요? 제일 긴 뼈요? 봐봐, 얘 보고 이야기해. 허벅지. 허벅지 뼈. 대퇴골이 제일 길고 제일 강해요. 축으로 받는 무게는 한 천에서 만 뉴턴 정도 본다고 그러거든. 뉴턴이 킬로면 얼마예요? 1뉴턴이 0.1kg. 그러면 1000뉴턴이면 100kg고 만뉴턴이면 1000kg면 1톤이네.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뭐 그 정도 맞겠네. 그럼 박사님 위에 100kg 남자가 10명이 올라가면 버틸 수가 있는 거네요? 대퇴골만 아니지, 그거는 건강한 뼈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1톤 정도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죠.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러면은 골절이 이제 났던 경우들을 많이 리뷰를 하셨잖아요. 그럼 그런 경우는 그 정도의 힘인가랑? 아니죠.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요 방향으로 누르는 힘에 버티는 거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저항력이 제일 세요. 제일 약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? 비트는. 비트는 거. 비트는 거 훨씬 약해요. 그렇기 때문에 비틀었을 때 나타나는 골절의 양상은 나선형이라고 했잖아요. 스파이럴 프랙처. 나선형 골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힘이 비교적 약한 힘이다라고 이야기해요. 대퇴골은 1톤을 버틸 수 있다. 맞을 수도 있겠다. 맞을 수도 있겠다.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. 이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뼈 상식을 좀 배워봤는데 어떠시나요? 사실 뼈에 대해서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지금 현재의 뼈가 10년 후에 내 뼈가 아니다. 이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뼈를 몸속에서 계속 그 흡수를 하고 만들고 그런 계속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뼈가 한번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합니다. 이미 잘못 살아온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. 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가지고 좀 뼈가 안 좋아졌더라도 이제 앞으로 잘하면 바뀌어요. 건강하게. 건강한 뼈를 가진 젊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달 반, 두 달만 이렇게 누워있으면 엑스레이 딱 찍으면 뼈에 칼슘 다 빠져나가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활동을 하고 정상 생활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뼈가 싹 건강하게 바뀌어 있어요. 뼈가 그만큼 활동하는 조직이란 이야기예요. 그래서 뼈를 저축하라. 그렇죠. 그래서 결론은 뼈에다가 계속 저축을 해라. 건강한 삶을 위해서.